자, 4번입니다. 대두유가 침적된 기름걸레를 갖다가 쓰레기통에 장시간 방치한 결과 자연발화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 이유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자, 물어본 거죠. 그 여기는 대두유라는 것은 뭐냐면 대두. 자, 콩 얘기하는 거죠? 콩기름이에요, 콩기름. 자, 콩기름. 요거는 우리가 보통 뭐냐면 동식물 유를 갖다가 세 가지로 나눠지네.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 이렇게 나누죠? 근데 이 콩기름 같은 게 어디 들어가요? 바로 반건성유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발화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자연발화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게 뭐예요? 바로 건성유예요. 그렇죠? 특징이. 아, 그러면 요걸 갖다 이제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러면 열이 축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 대두유 콩기름, 그다음에 건성유 포함해서 자, 이거. 그다음에 자, 석탄. 자, 원면. 자, 요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산화열이라고 그래요. 산화열. 그래서 여기서 뭐에 축적해서 산화열 축적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흡착열에 관련된 게 뭡니까? 자, 흡착열에 관련된 거. 자, 바로 목탄. 그 다음에 활성탄.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흡착열에 관련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발효열. 자, 발효열은 이제 퇴비라든가, 그 다음에 곡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 발효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해열은 뭐예요? 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된 거죠. 이게 분해열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대두유니까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지만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종류가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그다음에 중압열, 자, 미생물열 요게 이제 뭐예요? 발효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발화에 관련된 열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가 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중압열, 미생물열. 그렇죠? 그리고 흡착열에 관련된 거, 산화열에 관련된 거 반드시 구분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석탄, 원면, 자, 물론 뭐 고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흡착열에 관련된 것은 목탄, 활성탄 이런 게 있다는 거. 자, 그 이런 이제 자연발에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자, 또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목조 건물의 표준화재 온도 시간 곡선을 오른 것은 뭐냐 이렇게 말하는데, 자, 요 A가 지금 뭐야? 목조죠? 그림에서. 그다음에 D는 뭡니까? D. 요거는 자, 내화구조 건축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목조 건축물 같은 경우 기본적 특징이 뭐예요? 온도가 쫙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죠. 그래서 고온 단기형 화재 양상을 갖는 거고요. 내화구조 건축물은 어떻게 됩니까? 자, 저온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 그래서 저온 장기형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 대략적으로 요게 온도가 자, 900에서 1000도씨 정도 되는 거고요. 요게 대략적으로 몇 도까지 가요? 최대 1300도씨까지 간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요 놈하고 요거하고 이제 한 200에서 300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특성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서는 어떤 거? 자, 목조니까 A가 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죠. 자, 6번입니다. 포소약재가 갖춰야 될 조건이 아닌 것은 물어봤어요. 그 우리가 이제 포라는 것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 포는요. 자, 포 수용액에다가 이제 거품이 합쳐진 걸 갖다 우리가 포라고 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이제 포말이죠? FORMAL. 자, 포말. 요걸 갖다 우리가 줄여가지고 FORM에서 폼. 자, 요거는 포말.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써요? 요걸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요거는 뭐야? 한자예요, 한자. 한자로 요거는 거품 포자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나 폼이나 포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거품이 발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품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팽창비라고 하잖아요. 자,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발포 배율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팽창비, 발포 배율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뭐예요? 자, 바로 포를 갖다가 방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발포 전, 포 수용액의 최적분에, 그 다음 이제 발표했으니까, 자, 뭐예요? 자, 팽창된 포의 최적의, 자, B를 갖다가 뭐라 한다? 팽창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특징이. 그러니까, 구조 이런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는 게, 자, 되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종류가 뭐가 있어요? 자, 저팽창이 있고, 그 다음에 고팽창이 있다. 그죠? 저팽창 같은 경우는 20 이하에 있는 거고요. 고팽창은요, 80 이상에서 1000 미만으로 이렇게, 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저팽창과 고팽창에 관련된, 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놈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성질이 뭐가 있느냐 보니까 첫 번째, 부착성이 있을 것. 포는 어디 쓰는 겁니까? 대다수가 제 사류 위험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 여기다 포를 방사해가지고 뭐예요? 얘가 잘 붙어 있어야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지식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착성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점착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착성. 잘 붙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유동성과 내열성이 있어야 되는데, 유동성은 뭐예요? 포는 주가 되는 성분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용액이지만 수용액은 이제 뭐에다가 물에다가 뭐 섞었다? 포의 원액을 섞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원액의 함유량이 3%짜리 보통 6%짜리 된다고 이렇게 쓰는 게요. 그러니까 섞은 거예요. 혼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포가. 공주에 떠서 가는 게 아니라 바닥에 흘러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내열성이 있어야 된다. 이건 뭐야? 뜨거운 화염을 갖다가 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의 견진성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열성이 있을 것. 자, 세 번째, 응집성과 안전성이 있을 것. 잘 뭉쳐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소포성이 있고 기화가 용이할 것. 기화라는 얘기는 뭐예요? 증발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포성은 뭐냐면 한자가 소포. 요거는 거품이 포자, 거품초. 거품이 소는 뭐야?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소포성이야. 어? 소포성은 거품이 없어진다. 거품이 없어지면 뭐가 돼? 수용물이 남죠? 그냥 일반적인 물이 되는 거예요. 거품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화 능력이 뚝 떨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시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소포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소포성이 있고 기화가 용이하면 소화약제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 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는 뭐냐 이렇게 보는데, 요거 우리가 앞쪽에서 문제 1번에서 다뤘던 내용이 여기 그대로 또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탄화칼슘 물과 반응해서 뭐 나온다고 했죠? 아세틸렌 나온다고 했잖아요. 아세틸렌. 그래서 답이 몇 번? 요 3번이죠. 아세틸렌요. 자, C가 두 개, H 두 개 나온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포스핀 같은 경우는 우리가 PH3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인화수소라고 그래요. 자, 요 인화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바로 인화칼슘이 뭐랑 반응해가지고 물과 반응해서 나오는 게 포스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잘 정리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핀과 아세틸렌. 그러니까 인화칼슘과 탄화칼슘이요. 아시겠죠? 요거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화칼슘은 아세틸렌 나오고 인화칼슘은 뭐 나온다? 포스핀 또는 인화수소 나온다는 거. 이게 중요한 특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번은 이제 3번 되는 거죠.